안녕하세요. 염시한세입니다. 오늘은 7집 고스트페이스의 9번 트랙 미친놈, 제목이 이상하죠? 미친놈, 바로 시작합니다. 우! 와, 난 정말 플레어 스커트 입은 여자가 너무 좋아요. 한번 말 걸어볼까요? 그래, 용감한 남자가 미인을 얻는 거니까. 자, 그럼 고백해볼까요? 아가씨 날 봐줄래? 아까 지나갔을 때 흠칫 놀랐지. 플레어 스커트가 펄럭일 때 아저씨 좀 가줄래? 귀찮은데 왜 이래? 빨리 꺼져줄래? 거 미친놈처럼 달려들. Yeah. 했거나 범죄자 아닌데 뒷걸음질 치는 너의 행동에 반대해. 왜 나한테 그래? 난 단지 내가 예뻐, 내가 좋아, 내게 나 알려주려던 것뿐. 난 내 행동보다 더더욱 수줍게 널 대하고 있어. 내 맘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물건 팔라고,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닌데. 지금은 수줍은 나지만 진짜는 용감한 간지남. 나를 알려주고 싶어 말 걸었어. 너를 알고 싶어 용기 내버렸어. Oh, 아가씨 날 봐줄래? 아까 지나갔을 때 흠칫 놀랐지. 플레어 스커트가 펄럭일 때 아저씨 좀 가줄래? 귀찮은데 왜 이래? 빨리 꺼져줄래? 거 미친놈처럼. Yeah. 거리를 걷다 보면 거리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많은 고민, 많은 추억, 많은 기억들. 그 안에 나도 존재하고 싶다는 생각도 지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가버려. 놓치고 싶지 않은 예쁜 그녀도 누군가의 친구고, 아프고 다투고 감추고 싶은 것들과 함께 가슴을 닫고. 추억도 없는 무표정한 사람이 되어가.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며 범죄에 노출되는 것 같으며, 모르는 사람이 웃어주며 사귀다가는 기분이 들어. 그런 너와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을까?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했는데 난 첫눈이 내리길 기다리는 무지개.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했는데 그 말은 우리에게 오지 않지 세상이 변했는데. 그녀를 이대로 보낸다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No. 그녀를 이대로 보낸다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상상 No. 그녀를 이대로 보낸다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디 가요? 그녀를 이대로 보낸다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가씨 날 봐줄래? 아까 지나갔을 때 흠칫 놀랬지. 플레어 스커트가 펄럭일 때 아저씨 좀 아가씨 날 봐줄래? 아까 지나갔을 때 oh, yeah. 아가씨 날 봐줄래? yeah. Thank you. 네, 미친놈 부르고 왔습니다. 네, 제목이 엄청 이상하죠? 네, 근데 노래를 들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그 미친놈은 그냥 단순히 네, 여성한테 사랑을 구애했는데 미친놈처럼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친했던 네, 뭐 지금도 뭐 친합니다. 배우 금소연 씨와 함께했던 노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많은 남성분들이 진화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듯이 여성들한테 구애를 하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남성으로 태어난 숙명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회가 좀 각박해짐에 따라서 이 남성의 접근이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한탄, 아쉬움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는 노래예요. 사실 스토킹과 또
어떤 스토킹과 구애 이런 게 되게 한 끗 차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어떤 밈들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못생긴 남자분이 막 구애를 하면 스토킹이고 잘생긴 남자분이 구애를 하면 그건 구애고 약간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많고 우습게 밈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되기도 하고 점점 사실 이제 여성들에게 대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고요. 이 노래가 발표가 2012년도에 했는데 지금 2023년도에 사실 청년들의 연애율과 결혼, 출산 뭐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졌죠. 제가 아무래도 미래를 예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랑이라고 말하는 마음의 병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뭐 지금 이 노래도 그렇고 제가 아무래도 미래를 막 예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10년 뒤의 미래를 막 예상해서 먼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10년 전에 그분들이 듣기에는 얘 너무 오버 아닌가? 오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뭐 지금은 전혀 오버가 아니죠. 네. 점점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여성분에게 약간 사랑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사회적 이해가 좀 서로 충족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해보면서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우습게 소리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남녀 간에 이제 소개팅 많이 하잖아요. 사실 소개팅으로는 잘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소개팅은 서로의 어떤 학력 그리고 뭐 학력과 직업 뭐 이런 것들을 알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 용산 전자상가 가서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 비교하는 느낌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어떤 사랑을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얼마까지 학력과 사실 요즘에 채용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만약에 소개팅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딱 만났는데 잘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건을 만들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왔는데 마음에 들어. 근데 이제 하는 얘기 뻔하잖아요. 뭐 학교 어디 나왔어요? 뭐 어디서 살았어요? 취미가 뭐예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뻔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 기억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물을 엎질르라고 제가 시킵니다. 네.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 그럼 물을 엎질르세요. 물을 엎질러서 물을 이제 옷에 묻게 하시고 그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어느 정도 나에게 대한 호감을 유추할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의 성격도 좀 알 수 있고 추가로 그리고 그 사건 물을 나한테 끼얹었다는 그 사건 때문에 기억이 굉장히 세게 남아서 그 커플은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이 소개팅에 나왔으면 물을 끼얹으세요. 물을 엎으세요. 네. 커피를 엎거나 음료수를 엎으면 만약에 그분이 비싼 옷을 입고 나왔으면 그건 물어줘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물을 엎었어도 물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옷값 내면서 잘 이렇게 쳐낸 거겠죠? 네, 그런 분은 만나지 않게 되는 그런 극적 효과도 있네요. 어쨌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남녀가 사랑을 나눠서 결실을 맺는 것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하시고 꼭 사랑의 결실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플러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해서 꼭 뭐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혼자가 편하다면 혼자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 둘이 돼야 되는 이유는 자손 번식에 대한 어떤 본능과 의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지구 인구도 좀 낮춰야 되고
25억 인구가 지구에 딱 맞다 그러는데 그거에 지금 3, 4배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걸 인간이 스스로 제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도 미래 세계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선택하시고 좋은 사랑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C 한세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꽃을 따먹는데요 아마도 그땐 할머니가 아카시아 잎으로 된 차를 드셨대요 그래서인가 여자 사람 여사친이야 꽃을 찾으려 온 건데요 생각했던 나는 아카시아 꽃을 뺏기지 않으려고 꽃을 꼭꼭 숨겨놓고 왔다시야 절레절레 아무것도 몰라 마땅이랑 공부해야 되는데 덥다고 옷을 훌렁 출렁거리는 수조 관에 수영 이래도 해야 우리 집은 왜 왔니 우리 집은 왜 우리 집도 왜 왔니 우리 집